얘들아! 네! 깨꼬리 찾으러 가야죠. 와! 야! 볼까 말까 뭘 보겠다는 건데. 미나. 미나 있으신 분 일어나 보세요. 미나. 미나. 방청객 미나. 죄송합니다. 그럼 미니 한 번 더 하고. 아, 저 어떻게. 볼까 말까 볼까 말까. 봐놓고서 본 채와. 봐놓고서 본 채와. 강심자 턱 국가대표 스마전 바보 인생을 사는 젠틀맨 최시원. 네, 오마이 오마이 발연기. 아, 시원 씨가 또 발연기 대가시죠. 시청률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그러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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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 야 찬란한 유산 40% 나왔다는 겁니까? 아니 빼놓고 아니 여러분들 지금 시원 씨 작품 안 보신 거예요? 네. 오마이 레이디에서 발연기의 대가로 나오셨던 분이에요. 야 그렇죠. 여기가 되게 그렇죠. 그럼 그렇지. 괜찮았어요? 아, 이거 잘했어요. 아, 근데 역할 자체가 얼굴이 좀 잘생기고 작품을 잘 만나서 갑자기 터진 그런 역할이었어요. 연기는 되게 못하는데. 그리고 연기를 잘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제 못하는 연기 하니까 더 힘들었죠. 아, 그래? 아니, 그러니까 안정적인 예. 또 일어나고. 발연기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까? 제가 이번에 아, 제가 무겁긴 거 같아. 나 말고 뭐가 보여? 아니, 아니 우선 감정이입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막 슬프면 막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감정 과잉. 네, 그렇죠. 이게 효영이랑 같이 섞어서 은서야 기다린다고 했잖아. 뭐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뛸 때도 형 무슨 이렇게 뛰고 형 이렇게 뛰잖아요. 이거예요. 그렇게 뛰어. 예, 멋있었어요. 평생 이렇게 하는데. 네, 아 근데 이제 거기서 발연기. 발연기 할 때는 이제 뛸 때도 뭔가 좀 이렇게 오버해서 어색하게. 또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목이 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어야 돼요. 목이? 목이? 네. 목이 목? 왜? 딱 이런 게 있으면. 이런 게 있으면 나 반응 좀 해줘! 아, 날씨가 참 덥네요. 그래서 뭔가 왜? 왜? 할 때 왜? 왜? 이렇게 왜? 이렇게 잘생겼다. 은서야 기다린다고 했잖아.